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곤 한다. 밸브의 녹발생과 부식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래서 찾아간 오늘의 극찬 기업. 금속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도료로 코팅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밸브 제품을 개발했다는데, 어떤 기술일지 함께 알아보자.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기업. 안으로 들어서니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제품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인데, 안녕하세요. 녹발생과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밸브를 만드는 기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으로 녹발생이 없는 HTP 버터플라이 밸브를 만들었습니다. 녹발생이 없는 버터플라이 밸브요? 현재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수동 버터플라이 밸브는 주춧질 바디에 에폭시 도장된 상수동 밸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밸브의 몸체를 비금속재인 HTPE를 적용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도장을 하지 않고서도 녹발생의 근원을 제거한 새로운 타입의 밸브입니다. 기존 정수장에서 이용되던 밸브 제품들의 경우 금속 제품에 도료를 입힌 게 대다수인데,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다 보니 산화로 인한 녹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금속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도료로 코팅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밸브 제품을 개발했다고. 정확히 어떤 소재의 밸브인지 더 궁금한데요. 기존 제품은 밸브의 몸통 주요시 전력 소모가 많아 이산탄소 배출량이 많으나, 혁신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HTP 소재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극히 적으며 친환경 소재로 인체에 무해하며 밸브의 중량이 35% 이상 가벼워 취급이 편하고 유지 보수 비용에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수자원공사 지자체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발전소, 해수담수화, 반도체 공장 등 다양한 수요처가 있어 그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비금속 재질인 HDPE로 만들어진 기업의 밸브는 도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오염 가능성을 낮추고 부식 걱정 또한 덜어냈다고 한다. 기존 제품은 조철제로 가공이 되어 있어서 분진이나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은 HDPE 소재로 하고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또한 도장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속 제품에 도료를 입힌 기존의 밸브는 물 속에서 오랜 기간 사용 시 녹발생, 도료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도료를 코팅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밸브 제품을 개발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실제 기술이 적용된 모습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간 극찬 기업 제작진. 중량이 가벼워 취급이 간편하고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녹발생이 일어나지 않아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업의 밸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결실을 맺었다. 그 밖에도 기업은 전시 활동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술을 알리고 있으며 넓은 세계로 나아갈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렇듯 뛰어난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인증과 특허를 받으며 그들이 가진 기술력을 입증해낸 오늘의 극찬 기업.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하다. 우리 회사는 2015년에 설립하여 공장 준공,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현재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전시회도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접촉을 통해 판로 개척을 통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통한 정수장 밸브의 혁신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